자, 이번에는요, 자, 재료를 섞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만들 때 채점 기준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죽의 온도를 잘 맞추느냐?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유지를 집어 넣느냐? 세 번째는 요구하는 반죽의 상태를 맞추느냐?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반죽의 온도, 반죽의 상태, 그리고 유지에 적절한 투입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죽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을 해야죠. 자, 이런 상태가 재료의 균일한 혼합입니다.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두 번째는 클린업 단계로 가는 거예요. 믹싱볼이 깨끗해지고 글루텐이 생성이 된 그런 클린업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업 단계는 2단입니다. 자, 이렇게 믹싱볼이 깨끗해지고 글루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믹싱볼에 그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가 클린업의 완성 단계예요. 클린업이 완성이 되면 이제 유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유지를 집어넣고 반죽과 잘 섞일 수 있게끔 주걱을 이용해서 문대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재료의 혼합은 1단입니다. 자, 1단으로 돌려서 유지가 균일하게 혼합되게 했습니다. 자, 이때 반죽의 온도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감독관이 원하는 반죽의 온도가 27도였는데 온도계를 측정해 보니까 반죽의 온도가 너무 낮았다. 예를 들어 22도다. 이렇게 하면 한 5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밑에다 좀 물을 받쳐야 되겠다. 이렇게 찬물을 좀 따뜻한 물을 받쳐야 되겠죠. 따뜻한 물을 받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반죽의 온도가 너무 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좀 찬물을 좀 받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물을 집어넣을 때 몇 도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건 이제 크게 여름과 겨울을 나누어 보세요. 그 물의 온도가 그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30도를 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아무리 차갑게 한다 할지라도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20에서 30도, 그건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중탕으로 반죽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혹은 믹싱의 속도, 예를 들어 2단으로 혹은 3단도 가능한 시험장도 많이 있거든요. 3단. 이렇게 중탕 아니면 고속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의 온도가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온도는 지금 25.5도입니다. 약간 낮게 나왔죠? 이 정도는 믹싱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온도인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훅을 중심으로 해서 반죽이 뭉쳐있고, 그리고 표피가 윤기가 나면서 반죽을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게 더 잘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탄력성이 있을 때 발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빵들이 발전 단계에서도 멈추지만은 그 최종 단계까지가 또 많이 있으니까 최종 단계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25.5도가 나왔기 때문에 밑에 이제 물을 맞추는 걸 통해서 이제 반죽 온도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거의 그 반죽이 완료쯤에 왔기 때문에 이때 반죽 온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믹싱을 2단으로 돌렸는데, 그 반죽 온도가 지금 26도가 나왔어요. 그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이기 때문에 지금 합격점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멈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믹싱을 해서 2단으로 믹싱해서 마무리하는데, 만약에 딱 쟀는데 25도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이제 고속으로 좀 돌리면 마찰열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탕을 하는 방법도 좋은데, 이때 중탕의 물 온도도 너무 높아서는 안 돼요. 30도가 좋습니다. 물은 들어가는 물이든 중탕을 하는 물이든 30도가 가장 좋은 물 상태가 되겠습니다. 온도를 감안한 상태죠. 자, 그러면은 그 온도를 예를 들어 이제 맞추기 위해서 중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방금 물을 중탕하는 모습을 보셨죠? 자, 그런데 믹싱을 하다 보면은 지금 스탠볼 가장자리에 반죽들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플라스틱 스크래퍼가 가장 이상적인데, 플라스틱 스크래퍼가 없다면은 고무 주걱을 이용해서 믹싱볼을 좀 긁어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단계까지 자, 됐다 생각이 들면은 이제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제 늘려보는 테스팅을 해봐야 되죠. 자, 이 반죽 같은 경우에는 저율배합의 식빵이기 때문에 뭐 단과자빵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면서 아주 얇은 피막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피막을 형성을 하면은 다 됐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볼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뿌리고 비닐을 얹어요. 자, 밀가루를 뿌리고 비닐을 얹는 이유는 반죽이 비닐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떨어지라고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살짝 얹는 이유는 혹시나 1차 발효하는 과정에 발효통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냥 살짝 얹은 거예요. 이 안으로는 술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살짝만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통을 평전판에 올려놓고요. 발효실에 넣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둥글리기 요령에 대해서 설명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큰 반죽 둥글리기와 작은 반죽 둥글리기가 있습니다. 먼저 큰 반죽 둥글리기부터 설명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된 반죽은 끈적이는 면, 절단면, 그리고 그 외핏 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외핏 쪽은 끈적거리지 않죠. 이 끈적거리지 않는 외피 부분이 둥글리기 했을 때 바깥쪽에 오게끔 하고요. 이 끈적거리고 절단면은 안쪽으로 가게끔 하는 게 쉽게 둥글리기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죽을 들어서 작업대 위에 때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손난로 바닥을 밀착을 시키고 회전을 시킵니다. 이때 가스가 위로 쏠리면 때려서 가스를 빼주고 다시 손난로 회전을 시키고 때리고 손난로 회전을 시켜서 하나의 둥글리기 반죽을 완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반죽 둥글리기 요령을 시연하겠습니다. 반죽은 끈적거리지 않는 외피와 끈적거리는 내피, 끈적거리는 절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끈적거리는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바깥쪽은 끈적거리지 않는 부분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공을 쥐듯이 오므려주세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을 움직여주면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표피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하나의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둥글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큰 반죽을 둥글리기 할 때는 외피 끈적거리지 않는 부분, 내피 끈적거리는 부분, 그리고 절단면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세요. 외피 끈적거리지 않는 부분이 반죽의 바깥쪽에 오게끔 하고요. 끈적거리는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게끔 둥글리기를 한다면 아주 쉽게 둥글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죽을 들어서 작업대 위에 내리쳐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손날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위로 쏠리면 때려주시고, 쏠리면 때리고, 쏠리면 때려서 둥글리기를 완성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 거예요, 선생님. 한 번 더 합니다. 큰 반죽 둥글리기 요령은 먼저 외피에 끈적거리지 않는 부분과 내피에 끈적거리는 부분, 절단면에 끈적거리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끈적거리는 외피와 절단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요. 끈적거리지 않는 외피 쪽은 반죽의 바깥쪽에 있게끔 둥글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죽을 들어서 작업대에 내리친 후 접습니다. 그리고 손날로 작업대에 밀착을 시킨 후 회전을 시킵니다. 가스가 위로 쏠리면 때려서 가스를 빼주고 회전을 시키고, 가스가 쏠리면 때려서 가스를 빼주고 회전을 시켜서 둥글기를 완성을 합니다. 이때 밑바닥은 원래 매끄럽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위만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발효 완료 후 반죽을 발효통에서 작업대에 올려놓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죽 위에다 약간의 밀가루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플라스틱 스크래퍼, 공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긁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을 또 마찬가지로 긁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싹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대 위에 펴준 후에는 살짝 눌러주셔서 밀도를, 전체적인 밀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작업통에다가 밀가루 좀 많이 뿌렸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어 올렸고요. 또 많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작업대 위에다도 밀가루를 뿌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적절하게 잘 못 맞춰서 이 작업통에 반죽이 많이 들러붙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대에다 충분히 독가루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할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스트의 양에 따른 1차 발효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의 양과 반죽의 온도와 발효 시간의 상관관계를 제가 도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도표를 좀 암기하시고요. 비록 이 도표대로 그 발효 시간을 맞추어 꺼냈다 할지라도 전후로 한 5분 전후로 해서 그 확인을 좀 들어가야 돼요. 그 확인 방법은 우선
팽창 정도. 두 번째, 그 탄력성 확인. 손가락으로 이제 밀가루를 묻혀서 반죽을 눌렀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탄력성 확인. 그리고 세 번째가 섬유줄 막 형성 확인. 반죽을 찢었을 때 이런 섬유줄 막.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피. 두 번째, 탄력성. 세 번째, 섬유질 막 형성.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서 1차 발효 상태를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재료 계량의 채점 기준과 계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점 기준은요, 신속, 정확, 청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속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재료를 계량할 때는 재료당 시간이 있어요. 그 재료 한 품목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7 재료에 계량을 한다. 그러면 이제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럼 7분 안에 신속하게 계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확입니다. 주어진 그 숫자 값에 맞게끔 정확하게 계량을 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청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깨끗하게 계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이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긴장하다 보면 청결을 소홀하게 되거든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청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정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확은 크게 제과와 제빵의 재료들을 계량할 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과와 제빵 공이 종이에다가 재료 계량을 해요. 종이를 딱 올려놓는데 이 종이의 크기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 재료의 양에 따라서 종이의 크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적은 재료일 경우에는 뭐 적은 종이, 큰 많은 양의 이제 재료일 경우에는 이제 큰 종이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큰 종이를 올리면은 저울에 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적은 종이를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 1 이하일 경우에는 숫자가 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종이 무게가 한 0.8이면 저울상으로는 0으로 나오거든요. 요걸 잊지 마시고 0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기 속어를 눌러주셔야 돼요. 용기 속어. 그리고 난 후에 재료 계량을 해야만 정확한 재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 계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수로 감독관에게 이제 확인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 재료 정도를 올려놓고 정확을 확인하거든요. 이때 세 가지라는 게 이제 극히 소량의 베이킹 파우더, 계량제, 분유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확인하에 들어가니까 0.8g이 예를 들어 3개 정도면 벌써 2g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량 오차가 발생되는 거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종이가 올라갈 때 계기판에 0이 나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기 속어 누른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액체 재료 계량 요령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액체 재료가 반죽의 온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도도 조절해서 계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기는 수가 많아요. 계량을 할 때는 온도를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계량만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 560g의 물을 계량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비커에다가 그냥 무작정 붓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은 cc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560g은 560cc에 해당돼요. 그러니 얼추 560 정도를 부은 다음에 올려놓으세요. 전제 조건은 용기 소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 560 정도 되면은, 560 정도가 됐다. 뭐, 안 됐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 뭐, 1, 2g 정도의 오차가 날 텐데, 그때 이제, 뭐, 주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물을 이렇게 꺼내서 그람수를 맞춰주십시오.
자, 물 다 계량을 했어요. 자, 이제 밀가루입니다. 많은 교육기관에서 스템물을 계량으로도 많이 쓰는데, 시험장에서는 거의 이 플라스틱 통을 많이 써요. 플라스틱 통을 올려놓고, 항상 강조하듯이 용기 속어 반드시 누르고, 용기 속어, 그 다음에 큰 통에다가 밀가루를 담아와요. 무조건. 담아온 다음에 부어서, 이렇게 부어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덜어낼 때, 뭐 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우리 또 국자 가져가니까, 뭐 국자를 이렇게 덜어내는 게 더 좋겠죠? 청결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람수를 맞춰주십시오. 자, 이렇게, 계량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과에 있어서 제빵과는 다른 이제 계량 그 재료가 있는데 두 가지죠. 계란이랑 물엿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계란을 680 계량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계란을 일일이 깨서 680g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감독관님이 이제 주의사항 얘기할 때 오늘 계란량이 680인데 계란을 12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가지고 맞추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계란을 흰자, 노른자로 분리할 때도 전란으로 개수로 말씀해 주시니까 전란으로 갖다 놓고 반죽 만들기 들어갈 때 계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아시죠?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엿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엿을 계량할 때 보면은 종이 위에다 계량을 하는 게 아니라 설탕 위에다가 물엿을 계량을 하는 거예요. 왜 설탕 위에다 계량을 하냐? 그것은 물엿의 로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뭐 스텐몰이든 그게 종이든 물엿을 계량하고 나면 물엿의 끈적임 때문에 종이와 스텐몰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는 부분, 로스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 위에다 계량을 하는데 이때 이게 쭉 올려놓고 홈을 만든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맞아요. 용기소고. 반드시 용기소고 눌러주시고, 그 위에다가 물엿을 붓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예. 흐르지 않게 하는 거죠? 종이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량이 끝나면 들어서 놓습니다. 이렇게 청결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량이 다 완료되면 나무 판때기에 가지런히 놓으세요. 가지런히 배열을 하고 그리고 거수로 감독관님에게 완료가 됐음을 표현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감독관님이 정확함을 확인해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함 어떻게 한다고요? 소량의 재료들 몇 가지 올려놓고 온차를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재료 계량에 만점을 받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믹싱볼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믹싱볼에 재료를 어떤 순서로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님이 채점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말이에요. 이스트와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를 구분해서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하나만은 지키면서 믹싱볼에다가 재료를 넣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이스트와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를 구분한다. 자, 저는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이스트를 종이로 눌러서 분말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보겠습니다. 부셨어요? 그렇죠? 부셨어요. 자, 두 번째, 이스트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재료들, 그 재료들과 이스트의 완충 재료를 써 밀가루를 쓰겠습니다. 중간에 밀가루를 부어볼게요.
요리에서의 식히는 재료들. 자, 계량제 들어가고요. 삼투압으로 저해시키죠. 설탕, 소금도 마찬가지죠. 삼투압. 그리고 분유 같은 경우에는요, pH라든지 그리고 이제 덩어리지기예요. 덩어리지기 하니까 또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물의 온도를 조절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반죽 온도를 맞출 수 있게끔 조절된 물입니다. 조절된 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계란이 있다면, 계란이 들어간다면 계란을 넣어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계란을 넣고 그리고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분할의 종류와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시연하겠습니다. 분할의 종류는 이제 큰 반죽 분할하기와 작은 반죽 분할하기, 그리고 이제 분할의 방법에는요, 손으로 분할하기와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분할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작은 분할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분할 방법에는요, 먼저 그 스크래퍼를 이용하는 방법 보이겠습니다. 우선 덧가루를 반죽 윗면에다 살짝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균일하게 가래떡처럼 잘라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게 이제 폭이 일정하면은, 폭이 일정하면은 또 이 폭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라준다면 중량이 맞습니다. 만약에 좀 안 맞으면은 조금 넣어서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내려놓고 똑같은 재료용으로 올려놓고, 좀 많으면 저울 위에서 자르지 마시고 내려놓고 자르신 다음에 올려서 맞춰주세요. 자, 적절한 폭을 잘라주시고, 자, 부족하면 요것만 따로 모아놓지 말고 요 반죽을 이용해서 올려서 맞추고 밑으로 내리십니다. 밑으로. 자, 다시 한번 자르고, 많으면은 내려놓고 잘라서 올려놓고, 맞으면 내려놓고, 자, 부족하면 짜투리를 합쳐서 붙여서 올리고, 적절한 폭 맞으면은 바로 내려놓으시고요. 자, 올려서, 자, 부족하면 띄어서 올리고 내리시고, 좀 많다 싶으면 내려서 자르고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분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분할 방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덧가루를 뿌리고요, 스크래퍼 분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절단면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 거릴 수 있으니 좀 더 많이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밀어서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하는데요. 자, 반죽을 부피감을 먼저 느낍니다. 느끼고 위로 올라가면서 느낀 다음에 내려올 때 엄지와 오른손의 집게를 이용해서 잘라줘요. 그리고 둥글기를 하면서 부피감 그리고 중량감을 느끼고 부족하다 싶으면 반죽을 띄어서 넣고 저울에 올려놓고 확인합니다. 자, 맞았으면 내려놓고요. 다시 똑같은 요령으로 올라가면서 부피감을 느끼고 내려오면서 엄지와 왼손의 엄지와 오른손의 집게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둥글기를 하고 좀 많으면은 밑에서 띄어내고 다시 둥글기를 한 다음에 올려놓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띄어서 밑에다 붙이고 둥글기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올라갈 때 부피감과 동시에 자, 자를 정도의 위에 폭을 생각하고 내려오면서 엄지와 집게를 이용해서 자르고 둥글린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밑에다 만종을 넣고 다시 둥글려주세요. 저울에 올려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많으면 좀 밑에서 떼어내고 재둥글기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손바닥의 부피감으로 느끼고 내려오면서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반죽을 끊어주십시오. 부피감과 중량감을 느끼면서 많다 싶으면 밑에서 반죽을 떼어내고 조금 둥글리게 한 다음에 저울에다 올려놓고 확인을 해주세요. 자, 많으면은 밑에서 떼어내고 재차 둥글리게해서 놔주십시오. 자, 부피감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내려오면서 엄지와 집게로 잘라줍니다. 둥글리게 하면서 중량을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떼어내고 올려놔서 확인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떼어서 밑에다 놓고 둥글리게 해서 내려놓습니다. 손분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피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자를 때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자른다는 거, 이건 이제 아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반죽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반죽 분할은 손으로는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스크래퍼를 이용해야 되겠죠. 반죽 윗면에다가 덧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압력으로 밀도가 같게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용해서 자르는데요. 원하는 중량이 되면 내려놓으시고요. 다 똑같이 자르신 다음에 올려놓고 좀 많으면은 내려놓은 다음에 자르십시오. 다시 올려놓고 내려놓고요. 반죽량이 많으면 반드시 저울에서 내려놓고 자르십시오. 분할할 때는 절단면이 반드시 좀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절단면이 많으면 이제 끈적거리면 덧가루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반죽이 부족합니다. 잘라서 올리시고요. 이 잘린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그래서 표피가 많게, 표피가 절단면은 적게. 다시 잘라서 올려놓고 반죽량이 많으면 내려놓고 자르시고 올려서 확인하고 내려놓으시고요. 자, 잘랐습니다. 부족하면은 잘라서 올려놓는데 이 잘린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표피가 많게끔 해주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완전한 격의 김창석입니다.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면으로만 뵙다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반갑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먼저 그 제빵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 이제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감독 간의 주의사항 그 안내시 그 수검자의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습장에 들어가면 작업대 이렇게 쓰시게 되죠. 그때 이제 감독관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합표 조절 부분이에요. 빵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 스트레이트법으로 시험을 보는데 표준 스트레이트법으로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트 양을 좀 늘려서 전체적인 시험 시간을 이렇게 줄이고자 많이 하십니다. 그때 그 이스트의 조절량
관심 있게 잘 들으셔서 거기에 맞게 대처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거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이제 그람수가 되어 있는데 그람수로 계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그람수를 이제 계란 개수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개수 잘 들으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소수점 이하의 그로 나오는 이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점 이하의 재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는 계량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정수로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잘 듣고 정수 바꿔서 계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감독관이 꼭 확인하고자 하는 공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빵 같은 경우에는 그 반죽을 하고 난 후에 온도 체크, 1차 발효 같은 경우에 1차 발효 확인, 1차 발효의 그 상태 확인, 그런 부분 등등 감독관이 그 요구하는 그 체크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그 공정이 완료가 되면 감독관에게 거수로 표현을 해서 파기를 꼭 받으시고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요, 기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기기라는 게 그 시험 장소마다 혹은 배우는 그 교육 기관마다 기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수범 장소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기기의 특이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를 경우, 작동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울의 오작동 확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저울이 오작동되는 게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저울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실 시에는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실습장에 줄을 서고 서 있을 때 감독관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는 중간발효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과 둥글리기가 끝난 반죽을 나무판 위에 덧가루를 뿌리고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가지런히 놓아주십시오. 간격을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중간발효 후에 반죽과 반죽이 붙어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덧가루를 살짝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비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후 겨울이라든지 혹은 여름에 에어컨 바로 앞에 위치한다든지 혹은 겨울에 그 문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 중간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중간 발효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그 적신 행주를 가지고 이 위에다가 덮어주시면 중간 발효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